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일정 함께 정리를 해보고 가야 될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난주에는 FMC 뭐 덕분에 때문에 네. 또 꽤 시끄러운 한 그렇죠? 주였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들 먼저 좀 짚고 갈까요? 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소비 지표와 생산 지표가 발표됩니다. 지난주에 열린 5월 FOMC에서 6월 FOMC였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오는 경제 지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지 증시 호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해석되는 시기죠.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용이나 물가가 조금 둔화돼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경제가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장에는 악재가 되거든요. 벌써 일각에서는 미국 소비가 너무 빨리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둔화되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이번 주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FOMC 이후 연준 내부 기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잘 챙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안 좋으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또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좋게 나오면은 경제가 과열돼서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렵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선 좀 어떤 일정들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네, 먼저 오늘 밤 미국에서는 6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전체 제조업 경기가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의 그 업황을 읽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연속 둔화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달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첫 스타트를 끊는 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이어서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6월 FOMC에서 공개된 점도표에는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점도표가 뭐냐 하면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정리한 표거든요. 이걸 보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8명은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전망했습니다. 7명은 5에서 5.25%로 봤고요. 나머지 4명은 5.25에서 5.5%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은 두 차례 인하를 전망하긴 했지만 이 중간값을 따져보면 5.1%거든요. 기껏해야 한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겁니다. 또 금리 동결을 요구한 위원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두 차례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건 이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연준 위원들이 그날 발표된 5월 CPI를 반영한 사람도 있고 반영 안 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5월 CPI를 보면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플레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다면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나오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은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주목해서 들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FOMC가 이제 진행이 됐고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 아침에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요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아직 위원들이 전부 다 받아들인 상황 속에서 FOMC가 진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이런 발언들을 들어본다면은 아마 지난주에 있었던 FOMC와는 또 다르게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어떠한 발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화요일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 좀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5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관련 지표는 언제나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4월에는 그 소매 판매가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3월이랑 같은 수준으로 나와서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5월에는 이에 따른 기조 효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는 0.2% 증가입니다. 5월 산업 생산도 발표되는데요. 마찬가지로 4월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5월에는 전월보다 오른 0.4%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도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알베르토 무살 세이트 루이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이렇게 4명이 연달아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연준 관계자들이 비둘기파든 매파든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5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뉘앙스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확정치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예비치는 전년 대비 2.6% 상승한 걸로 집계되면서 지난주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형 쇼핑 이벤트가 열립니다. 6.18 축제라고 불리는 행사인데요. 상반기 최대 할인 행사죠. 최근 중국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이어지고 무엇보다 중국의 최대 할인 행사가 있는데 이곳에서 중국의 소비 여력을 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또 수요일은 보니까 뉴욕 증시가 휴장이던데 네. 그 이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왜 휴장하는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일본에서는 5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앞서 4월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엔저 영향에 특히 원유 수입액이 상승하면서 두 달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5월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가고 있고요. 미국은 노예 해방일이어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제지표는 발표가 됩니다. 전미 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하는 6월 주택시장 지수가 나오는데요. 올해 들어 미국 집값은 고금리와 공급 부족에 계속 오르면서 과열 양상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번 달 들어 꺾일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재고가 늘고 집을 사려는 그런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주택시장 지수를 통해서 실제 그 주택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시장의 변화가 있을지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목요일은 어떻습니까? 네, 목요일에는 중국과 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합니다. 이 대출 우대금리가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거든요. 지난달에는 1년 만기는 연 3.45%, 5년 만기는 3.95%로 3개월 연속 동결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속에서도 그 부양책이 시급하잖아요. 그런데도 위안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영국에서는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 회의까지 연 5.25%로 6차례 연속 동결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죠. 고용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5월 주택착공과 5월 건축허가를 통해서 전날에 이어서 건설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하는 6월 제조업 조사 결과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다음 FOMC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지표들이 다 모여서 연준의 통화정책의 그런 기초가 되고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 꽤 중요한 날입니다. 중국 측에서 이제 LPR을 발표를 하면은 보니까는 LPR 발표할 때마다 중화권 증시가 좀 크게 움직이는데 한국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 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씀처럼 영란은행이 이제 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유럽 연합 측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란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한국은행 측에서도 좀 부담감이 덜할 것이다. 네. 이러한 좀 기대감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네, 마침 한국은행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금요일에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번에도 오르면 6개월 연속 상승이거든요.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은 나중에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 스스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됐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요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6월 종합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예비치인데요, 이번에 나오는 게. 5월 달엔 54.5를 기록하면서 2022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거든요. 이번 달에는 어떻게 발표될지 지켜보시고요. 또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하는 5월 기존 주택 판매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4월에는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전월 대비 2%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월가에서는 5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5월 경기 선행 지수도 금요일에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까지 꽤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뭔가 딱 뚜렷하게 FOMC만큼의 빅 이벤트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경제 지표 발표되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어지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